공기질이 차츰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도 어제까지는 흐렸지만 오늘은 제법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서울은 초미세먼지 보통 단계를 회복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까지도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곳은 서쪽 지역입니다. 경기 북부와 서울을 제외한 서쪽에서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고요. 내일은 대부분 공기질이 나아지고 충남과 전북은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 대체로 흐립니다. 비가 내리던 동해안 지역과 제주에는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에 서울 6도, 대전 8도, 제주는 10도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 포근해집니다. 특히 입춘인 일요일에는 서울 10도까지 오르면서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입춘이 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남부와 제주 곳곳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연일 높은 너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상에도 높게 물결이 밀려들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